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태까지의 템세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수공은 주수 때 2.5만에 1300만까지 올라왔고요. 아이템 매행매행 올스텝 아행 아행 인트 아행매해 아해가해 성배 벨트 6에 56에 5성에 15% 공 33%에 에디 15% 17성 아케인 정팬 아해가해 올스텝 올스텝 2% 모자 6에 66 조업에 21성에 15% 에디 2줄을 사왔고요. 그리고 아해가해 얼장 아행매에게 눈장 상의 사왔습니다. 27%의 에디 2줄에 힘 14 에디가 유니크 2 들어가지고 공격력이 11-11이죠 그리고 120 조업 21성 하이는 원래 있던거 6에 48에 05에 17성 에디 2줄에 힘 14 18% 신발 사왔습니다. 22성에 5에 45에 04 추업에 완작되어있고 27%에 에디 1.5줄 장갑 15%에 에디 2줄짜리 이거는 장갑하고 이제 아니 이거 다 설명해드리고 말하겠습니다. 07에 힘 8 오른 숄더 18%에 에디 2% 아행 아핵 매에게 하프 이어링 에물렘 댐공댐에 공댐공 보조무기 공보보에 002 보조무기 사왔습니다. 원래 윗잠은 보방공이었는데 큐브를 돌려가지고 바꿨습니다. 블랙큐브 하나 던졌는데 나오더라고. 여기다가 블랙큐브 3세트 썼나요? 3세트 썼는데 와 10 유니크 12%였거든 원래. 데일리 기프트 돌려가지고 망해가지고 어쨌든 여기다가 하나 던졌는데 보보공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망토는 22성에 4에 70 추업에 윗점 33%에 에디 11% 하트는 966에 에디 2%입니다. 패스로는 027, 24, 23입니다. 그리고 이거 여태까지 맞춘 거는 망토 신발 상의 모자 4개 사왔습니다. 이제 숄더 장갑 벨트 이거 사면 될 것 같아요. 숄더 장갑 벨트하고 숄더 장갑 벨트에다가 그 정도 이것으로 여태까지 템세팅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